몇 년 전만 해도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통신상으로 말이죠. 이제는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항공사가 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기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전혀 기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내 와이파이가 나쁜가요? 한번 알아봅시다. 요즘은 말 그대로 와이파이 핫스팟이 사방천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 은행, 사무실 건물, 그리고 많은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어떨까요? 어떻게 지상 1500m 상공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약 10년 전 첫 승객들이 웹에 접속했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위성 기반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TV와 일기예보에도 같은 위성이 사용되죠. 비행기는 기체 상단에 있는 안테나를 사용하여 그 순간 지구를 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위성은 지상과 비행기 사이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많은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승객은 기껏해야 텍스트로만 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다운로드하는 게 비행시간 자체보다 더 오래 걸렸을걸요? 그 후 지상 기반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휴대폰이 작동하는 방식과 매우 비슷한데요. 비행기 밑에 있는 안테나가 지상 휴대전화 타워에서 신호를 수신합니다. 비행기가 고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검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타워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비행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핫스팟이 되고 기내 라우터는 승객들에게 와이파이 신호를 전달합니다. 승객들은 이메일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전화를 걸고 소셜미디어를 훑어보고 좋아하는 온라인 앱을 사용하거나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지상에서처럼 일정한 3G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종류의 연결의 유일한 문제점은 육지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는 타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비행기가 나는 동안 통신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위성 시스템도 여전히 사용되죠. 위성 시스템은 훨씬 더 발전했고 이제 협대역 및 광대역이라는 두 가지 대역폭으로 실행됩니다. 하지만 영화를 스트리밍하는 건 광대역 통신으로만 가능해요. 협대역은 그렇게까지 강력하진 않거든요. 미국은 현재 위성 및 지상 기반 시스템 모두에서 더 발전된 공공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유럽에서보다 미국 상공을 비행하는 동안의 연결 상태가 더 좋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비행 중에도 계속 연락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지만 이 아이디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비행기가 개인 전자 기기에 끊임없이 울어대는 알림 소리와 쏟아지는 컨텐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한 영화 한 편을 보고 몇 년 동안 읽기를 미뤄왔던 책을 읽거나 그저 옆 사람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요즘은 그런 진짜 대화를 할 기회가 별로 흔하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다른 공유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범죄자에 의해 개인 또는 금융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업무용 이메일을 보내다가 회사의 데이터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데이터 손실 문제가 아니더라도 항상 기기에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공용 와이파이를 자주 사용하세요?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점점 더 많은 항공사들이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기내 와이파이 시스템에 필요한 기술이 매우 비싸서 항공사들은 우리가 기기를 교체하는 만큼 자주 교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몇 년마다 전화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반면에 비행기 시스템은 5년에서 10년 동안 사용되고 점점 더 증가하는 사용자와 기기의 기능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싼 서비스 가격이 불만이라면 이걸 고려해보세요. 장비 자체가 비싼데다 신호를 잡기 위한 안테나가 항력을 증가시켜 비행기 연료도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게다가 이 모든 걸 계속 작동시킬 공학기술 및 유지보수 비용도 필요하고요. 기내 와이파이 제공 업체들은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려 짜증이 나거나 원래 기내 와이파이를 싫어하거나 혹은 단순히 와이파이 제공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께 비행 시간을 보낼 다른 아이디어를 소개할게요. 게임하기,
전화기 게임 앱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직접 하는 게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행일 수도 있고 그냥 옆 승객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기 보드 게임들은 포켓 사이즈 여행용으로 휴대할 수 있는 버전이 나와요. 아니면 십자 말풀이, 단어 찾기, 혹은 다른 퍼즐책을 구입할 수도 있겠죠.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제스처 게임이나 끝말잇기 같은 게임도 여전히 재밌습니다. 비행기 관련 게임도 몇 가지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구름 속에서 다른 모양을 찾고 그것들을 모두 연결하는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는 어느 도시나 나라를 날고 있는지 추측하고 누가 맞는지 기내에 있는 지도로 확인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 나라를 횡단하는 경우 누가 그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지 겨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밌는 방법이 많이 있네요. SNS 내용 편집하기.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면 온라인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사진들을 편집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이 어떻게 보일지를 알려주는 오프라인 앱을 사용해서 포스팅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사진에 곁들일 멋진 문구들을 생각해낼 수도 있죠. 휴가 중에는 그런 걸 할 시간도 없잖아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사진들을 삭제해서 새 사진을 저장할 공간을 만들 수도 있죠. 노트북 정리하기. 노트북을 가지고 여행할 경우 노트북에 있는 파일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컴퓨터에 100개 이상의 폴더가 있는데 그중 50개의 이름이 새 폴더와 나중에 정리인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달리 할 일이 없을 때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정리하면 좋겠죠. 팟캐스트 듣기.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더 생산적이 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서부터 블랙홀 내부로의 여정에 이르기까지요. 한 가지 공통점은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들을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다운로드해서 구름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을 즐겨보세요. 일기 쓰기.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안 쓰는 두 가지 이유는 시간 부족과 주의 산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고 주의가 산만하지 않을 때 잊어버리기 전에 최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두거나 막 시작한 여행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를 적어서 나중에 그것을 현실과 비교할 수 있어요. 또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거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딜레마가 있다면 찬반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답니다. 막판 정리 정돈하기. 급하게 짐을 꾸렸을 경우 짐을 꺼내서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다시 정리하세요. 하루 단위로 여행 계획을 세울 시간이 없었다면 종이 안내서나 오프라인 앱을 이용해 방문할 곳에 대해 읽고 계획을 세우세요. 또한 여행을 위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현지 언어로 몇 가지 유용한 문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죠? 피부 관리하기. 액체나 큰 병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지만 섬유 페이스 마스크나 스파 장갑, 붓기 방지 아이 마스크 등은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내에서의 피부 자극을 완화해 줄 거예요. 얼굴 마사지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스트레칭 운동이나 요가 자세도 비행기 좌석에 앉은 채로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좋은 옛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는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죠. 저요? 공 세 개로 저글링하는 법을 배우는 게 좋은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공 한두 개가 옆 사람 발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 공을 줍는 데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